기대 이상의 역투를 해주고 있는 최백령이 플레이오프만큼의 역할을 해준다면 오늘 경기도 승산이 있을 터. 그러나 선발타자 김원섭을 안타로 내보내고야 만다. 이번에는 최백령 자신이 직접 경사라우 시키며 잠시 약간의 불안감을 잠식시킨다. 기아의 다음 타자는 김상현. 전날 경기에서 3런 홈런으로 자신감이 살아난 김상현은 최백령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 결코 쉽지 않은 김상현마저 삼진 아웃 시키며 최백령은 순조롭게 첫 이닝을 마무리한다.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EMR. 정상호가 볼넷으로 나간 후 박재홍이 타석에 들어선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크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박재홍. 공은 시원하게 담장을 넘어가는. 박재홍은 이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을 쳤다.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최백령의 역투는 계속 이어지는데 최백령의 과감한 피칭으로 기아의 타선을 잠정. 기아 타자들이 아무래도 장타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빠르게 승부한 게 주요가 된 것 같아요. 유리한 카운터에 바로 승부한 게 어떻게 좀 유리하게 들어갔어요. 5회 말, 한번 불붙은 SK 타선은 쉽게 꺼질 줄 모르고 안타를 쏟아내는데 정상호, 나주환, 정근우가 내리 안타를 치며 또다시 한 점을 벌려놓는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기아가 아니지 않은가. 6회 말, 이형근의 예상치 못한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가 다시 한번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는다. 이형군의 홈런에 힘을 얻은 것일까? 이용규의 방망이가 크게 휘둘려지는데 이때 박재상이 이용규의 타구를 다이빙 캐치하며 기아의 추격 의지를 꺾어놓는다. 박재상의 호수비는 7회에도 이어진다. 김성현이 정우람의 공을 제대로 받아친 순간 거의 담장을 넘기려는 찰나 박재상이 뛰어올라 김성현의 홈런성 타구를 걷어낸 것이다.
상황이 너무 안 맞아서 수비할 때 좀 더 집중했던 게 수비 잘하려고 했던데 아마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격에서도 살아나겠죠? 예,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회 초 기아의 마지막 공격. 투수는 2승으로 교체된 상황.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4차전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그러나 쉽게 끝날 것 같았던 경기는 의외로 난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용규 안타에 이어 최희석까지 안타로 출루하면서 다시 위기에 봉착한 SK. 결국 해결사로 윤길현이 올라온다. 더 이상 주자를 내보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 경기를 지켜보는 선수들도 긴장으로 목이 타들어간다. 그러나 바란 거는 달리 나재원의 안타로 4-2가 되면서 기아가 바짝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이때 대타로 이재주가 들어서는데 이재주가 누구든가 대타로 나와 가장 많은 홈런을 친 대타 홈런의 사나이가 아니든가. 중요한 순간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잡으러 나가는데 중요한 순간을 제가 만들었죠. 뭐 그렇죠 뭐. 투아웃에 투쓰리 풀카운트. 결국 대타 이재주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만류의 상황을 만들고 마는 윤기련. 큰 거 한 방이면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때 윤기련은 김상훈을 유격수 앞 땅볼로 유도해낸다. 그러나 유격수 나주환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또 한 점을 내주고 마는데. 한 점 차에 여전히 만루 상황. 이젠 그 누구도 승리를 점칠 수 없다. 미안했어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에라 있을 때 뭐 정이나 근우형이나 정권형이나 뭐 기련형이나 전부 괜찮다고 아직 이기고 있으니 괜찮다고 막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나 하나 때문에 지면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때리고 싶었죠 주환이. 때리고 싶었는데 뭐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아지경이라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던졌어요. 다석이는 오늘 최고의 타격감을 선보인 타자 이현광. 이때 이형군의 방망이가 휘둘려지는. 이왕 올 거면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옆에 주위의 선수들도 제가 놓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더 긴장도 많이 될 거니까 그럴 바에는 나한테 와서 독박을 써도 내가 쓰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연찮게 이형군의 타구가 다시 한번 나지원 앞에 떨어지고 결국 이형군이 아웃되면서 SK는 어렵게 4차전의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겼구나. 이길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중간 투수 같은 경우는 전날 던지고 다음날 나왔을 때 알이 베겼을 때 피곤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연투한다고 알이 베겨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명패 할게요. 문자를 하지 마세요.